북강원도 고사는 북한 전역의 과수 출하를 책임질 만큼 큰 규모의 과수 종합 농장으로 유명한데요. 워낙 넓다 보니 여기를 두고 사과 바다 혹은 빨간 보물이라 부른다죠. 결심하면 한다. 과연 올해 사과 생산은 풍년일까요? 바쁜 모습을 보니 그 결실이 잘 통한 것 같은데요. 탐스러우니 예쁜 사과 덕에 수확하는 내내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. 빨간 것이 참 먹음직스럽네요. 저는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사과 바다를 거닐고 있는데요. 아, 조금 더 연글면 이제 수확을 해서 북녘의 전 지역으로 추월화가 된다고 합니다. 향이 이 곁에서도 아주 굉장히 진하게 납니다. 한번 맛을 볼까요? 예, 지금 따서 그대로 한번 맛보겠습니다. 새콤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한 맛이 북녘 강원도의 햇빛과 바람이 더해져서 청정 지역이 낳은 이 아삭한 사과를 남녘의 동포들과도 함께 맛볼 수 있는 날이 곧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. 일교차가 크고 기대가 높을수록 더 맛있게 연근다는 사과. 고산 사과 당도가 높은 것도 다 그 덕입니다. 게다가 한겨울에도 사과나무가 얼질 않는다고 하는데요. 빨간 보물들이 대지 가득 주렁주렁. 고산은 참 복받은 고장입니다. 올해 작황은 대단히 좋습니다. 아, 일기는 어땠나요? 일기는 올해 좀 불리했습니다. 심한 고온, 가물 현상이 있었습니다. 근데 우리는 이걸 이겨내기 위한 투쟁을 벌여서 올해 이렇게 훌륭한 작황을 마련했습니다. 우리가 이 병의 충구제와 이 저 땅 다루기를 제 시기에 맞게 질적으로 해서 이렇게 좋은 작황을 마련했습니다.